안녕하세요 여러분,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연주자가 만난 연주자 박동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주자 박동준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개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차세대 미녀 연주자 장인영 씨 TV에 네. 출연하게 되면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 집안 우리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제천 출신이고요. 어려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고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주로 그룹 사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수 최우섭이라는 친구랑 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변진섭이라는 친구하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다가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한 5년 동안 음악 생활을 했어요. 뭐 일본에서 뭐 화려하게 음악 생활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도 벌고 그러려고 가서 음악 생활을 한 5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고향으로 와서 이제 연주 생활하면서 학원도 하고 뭐 이제 지금까지 쭉 공연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공연을 많이 다니시는 연주자시네요. 혹시 공연 다니시면서 재밌었던 이야기 혹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 19금 같은 걸 할 수가 없고 예. 재밌었던 얘기는 딱 하나만 얘기하면은 ES 리조트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와서 연주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 내 소개를 하는데 제가 사투리가 심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북 제천이 강원도 사투리하고 이북 사투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이제 내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말투만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안녕하세요. 3년 전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연주 생활을 하고 있는 박동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부족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 노래 한 곡 할 때마다 사람들이 표정이 뭐냐면 굉장히 안쓰러우면서도 측은하네. 그래서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하면서 와서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놓고 가는데 그날 페이보다 팁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투 때문에 나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게 또 기억이 남아요. 아 재밌다. 근데 진짜로 연주 다니면서 연주자 그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그 연주나 뭐 이런 걸 듣는데 좀 집중이 잘 되시는가 봐요, 청중들이. 지금 선생님이 알토를 주력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테너 색소폰을 주력으로 하시나요? 그게 지금 원래 사실 저는 테너가 더 좋아요. 근데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테너가 가방이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싫어서 또 엘토가 또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연주하기엔 또 좀 낮잖아요. 대낮에는. 밤에는 주로 테너를 연주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처음 옛날에 그룹 사운드 할 당시에는 18살 때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은 다 안 하고 나가서 나이트클럽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만한 게 제 악기예요. 그래서 팀이 어려우면 제 거를 전당포에 잡히고 악기점에 가서 뭐 하나 빌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엘토 불다가 엘토 잡히면 6개월 잡혀놓고 테너 가지고 불고 테너를 또 그 다음에 하다가 또 악기 하나 사가지고 뭐 있다 보면 또 야 동준아 막 어떡하냐 그러면 또 스포는 네. 잘 잡혀줬거든요.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낙원상가에 가면 그 신양악기사라고 네. 그 신양전당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많이 잡혀.
그래서 엘토 테너를 뭐난 전공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아니 그래서 제가 선생님 연주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듣는 편인데 이게 선생님이 알토 주력이라고 하기에도 테너를 너무 잘하고 테너 주력이라고 하기에도 알토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알토하고 테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둘 다 플레이를 잘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 뭐 방법은 없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한다는 표현은 좀 삭제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잘하세요, 진짜. 지금 우리 네. 젊은 후배들이 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네. 어디 가서 또 연주 얘기하면은 사실 연주한다 소리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엘토는 엘토답게 불고 테너는 테너답게 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멜로디가 막 이렇게 소프라노나 이런 악기들이 대체적으로 비브라토나 이런 걸 뭐 많이 넣으면은 고음 악기 쪽이 막 너무 막 비브라토 많이 있고 막 음 많이 떨리면 듣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엘토 쪽이나 소프라노는 좀 간결한 톤으로 가고 테너는 좀 풍성한 톤으로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이것저것 자꾸 섞어서 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악기 특성에 맞게 연주를 하는 것뿐이지 뭐 잘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알토하고 테너 그러니까 소프라노까지 보시면서 뭔가 그 악기 특성에 맞춰서 무언가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뭐 앙부셔나 뭐 이런 호흡법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앙부셔 문제는 뭐 요새 저는 인터넷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뭐 논란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배우기를 네. 싱글립으로 배워가지고 싱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네네. 싱글립이 맞느냐, 팬립이 맞느냐 하는데 뭐 내 생각에는 정답은 없죠. 없는데 경험을 해본 결과 분명히 팬립이 더 소리가 울림이 좋고 풍성하고 텅잉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한 게 많아가지고 속주를 주로 위주로 하고 뭐 아주 그냥 풍성한 소리를 원하는 재즈 쪽에서 아마 그런 팬립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으로나 볼 때 팬립이 더 유리한 게 많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랫동안 40년씩 싱글립을 해온 저로서는 그게 이제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입을 동그랗게 해서 팬립의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팬립이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자연적으로 입술로 다 받치니까 입술로 받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주 강하게 받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받치니까 또 입술도 당연히 조금 1mm라도 더 들어가게 되고 안쪽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굉장히 울림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싱글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입술을 감아가지고 받치다 보니까 딱딱하게 쿠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약간 건조한 건 있지만 나름대로 또 클래식 쪽에서는 좋죠. 그 소리를 엄청 또 좋아하겠죠, 그죠? 예. 근데 결론은 팬립이든 싱글립이든 내가 봐서는 본인이 연습을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립을 해서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굳이 팬립이 좋다는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죠. 축구선수가 자기가 왼발잡이가 있는데 굳이 왼발보다 오른발을 더 잘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그쵸. 왼발만 가지고 잘 사용을 해도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싱글립이든 팬립이든 자기한테 네. 맞는 거를 네. 네. 해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시켜보면은 이 사람이 팬립이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와요. 네. 그래서 아까 알토하고 테너 연주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뭔가 유동적으로 조금은 곡의 해석이라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연주의 특성에 따라서 앙부셔도 조금씩 유동적으로 변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알토나
테너, 소프라노 이렇게 불 때 조금씩 앙구션화 호흡 내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항상 앙구셔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앙구셔가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윗니만큼은 움직이질 않아요. 윗니는 윗니는 움직이지 않는데 주로 이제 아랫입술에서 이제 그 어떤 내가 좀 풍성한 소리를 내고자 할 때는 좀 더 원형에 가깝게 입을 모으는 편이죠. 네네. 그래서 바람 역시도 굉장히 몸에서 배 밑에서 좀 끌어올려서 힘차게 좀 이렇게 내주면은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는 진짜 악기가 그냥 그 자체가 떠는 소리가 전달이 될 정도로 풍성하게 또 해줄 때는 해주고 근데 이제 막 엘토 같은 경우나 소프라노를 테너처럼 또 막 그러면 느끼하겠죠 좀 그렇죠. 네. 그거를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톤칼라를 맞추는 것 자체를. 그래서 테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꾸미문 같은 경우도 너무 그렇게 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B 가수들 노래를 들어보더라도 보면 이 고음 쪽에서 주로 자기가 어떤 그 애드립이나 이런 거를 많이 멜로디 페이킹을 하고 그러지만 저음 쪽에서는 많이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테너도 가만히 보면 이제 테너보다는 소프라노나 엘토 높은 음역대로 갈수록 경과음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근데 테너는 깊은 울림을 주니까 한방 덩어리를 그냥 딱 떨어뜨려 주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그 마일즈 데이비스라는 연주자는 소리 한 방으로 사람을 보내고 찰리 파커는 온갖 전란한 이 지구상에서 없는 스케일은 다 동원해가지고 테크닉을 보여줘서 사람을 보내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아마추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천재적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음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를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레슨할 때 처음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노력. 두 번째 유전자. 유전자. 네. 세 번째 나이. 나이. 아, 그쵸. 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살짜리 정동원이가 색소폰을 저렇게 본다 해서 그걸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피리로다가 5만 유행가는 다 불고 걸어서 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같이 뭐든지 습득률도 빠르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오늘 가르쳐준 것도 까먹고 그렇죠. 오늘 소를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날 나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날은 소를 또 까먹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나이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또 재능도 인정해야 돼요. 아, 그럼요. 공을 찬다 해서 다 손흥민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다 축구선수 시키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고 또 그렇다 해서 남만친 노력을 했느냐도 또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남만친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색소폰을 잘 분다고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생활에 충실해갖고 경험과 대신 이제 아픔도 많고 사연이 많은 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표현이 되는 거지 정말 요새 젊은 친구들이고 옛날 잠시 제가 배웠던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서 색소폰을 불어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청출어람은 못 되더라도 그냥 선생님 욕은 안 먹여야 되니까 너무 공부 안 한 게 후회는 돼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욕심을 내서 살짝 저희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대변을 하자면 선생님 연주 보면은 뒤에서 오브리 넣는 거라든지 그 같이 연주하실 때 화음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잘 하시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약간 선천적인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비브라토도 어떤 분은 몇 년을 가르쳐도 죽을 네네. 때까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듣는 데 대해서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걸 머리에다 저장시키는 능력이 센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렇지만 어릴 때는 잘 뭐든지 들어가지고 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브리나 화음 같은 건 기초적으로 이제 기초 화성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오브리는 당연히 스케일을 조금 알아야지. 그 대신 대학을 4년 나와서 열심히 했다래도 오브리하고 이런 화음이나 이런 게 또 어색한 사람이 있고 그걸 안 했어도 또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어떤 재능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용어 임프로비제이션인가? 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네.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네. 그 능력이 순발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연주자가 오브리카트라는 건 뭐 네. 당연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멜로디를 한 거를 내가 풀어서 다시 연주를 해서 거기다 채워주는 걸 오브리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즉흥적으로 앞사람이 이렇게 멜로디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겠다는 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고 배운 대로 어떻게 해보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오브리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봐서는 대학을 4년 나와도 네. 애드립을 즉흥 애드립을 진짜 잼도 잘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또 내가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꼭 그거를 틀에 박혀서 해야지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어요. 즉흥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섬세하게 자기가 립 같은 거를 다 스스로 그려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려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렇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네. 그 화음은 이제 네. 기초 화성을 알고 그 촉이 좀 있으면 당연히 뭐 제일 편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멜로디에서 우리가 화성학적으로 보면 3도 위에만 계속 불어줘도 그 자체는 화음이 돼요. 거꾸로 3도 밑은 좀 힘들어요. 코드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도 2로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화음에. 메이저 세븐에 걸리든 뭐든. 그러니까, 그냥 화음은 생각날 때, 앞사람 멜로디 하면 3도 위에 음을 그냥 잠깐 따로 불고, 그리고 오브리카트 놓고, 대신 오브리카트 놓는 지점에서 코드가 있으면, 코드웍을 갖다가 코드 분산함을 한 번씩 거꾸로 해주든지 자리 바꿈을 해서 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타고나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론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네? 많이 순발력을.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아마추어들이 그런 얘기예요. 나 비브라토 연습을 하긴 하는데 연주를 막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무조건 연습 부족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되는 것 같은 착각. 노래에 들어가가지고 실전에 응용하기 위해서 프로 연주자들도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비브라토 한 달 해가지고 조금 되는 거 싶어가지고 노래에 바로 적응을 한다 해서 이게 바로 될 것 같으면 음악 아무나 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실전에 적응하는 네. 거는 또, 네.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또 겹치시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능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것도 쫙 캐치를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도저히 저 같은 경우 레슨 방식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해서 죽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 답이 나오면 난 안 시켜요. 그렇구나. 네. 너무 그 네. 어려울 것 같은 거는 네. 굳이 그거를 시도한다기보다는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스킬을 더 연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연습해야 될 과제가 점점 쌓이겠죠. 그쵸, 그쵸,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뒤에 거 앞에 배운 건 버리게 되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기둥은 흔들리고 자꾸 위에서 새로운 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허물어진다고. 반복이에요. 그래서 단 뭐, 뭐든지 진짜 제일 뭐, 이거는 뭐 정답이지만 교본도 제일 앞에가 중요한 거지. 아, 뒤로 그쵸. 갈수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앞에 거를 내가 교본을 탄탄하게 해서 초보자들 누가 왔을 때 내가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은 기둥이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날개를 입히든지 뭘 하는 건 자유인데 밑에도 흔들려가지고 지금 불안불안한데 진도를 그렇죠. 자꾸 원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렇게 진도 나가고 싶으시면 노래 악보를 하나 줘요. 이거 아, 이거 이거 가지고 머리 뭐 진도 지겨우면 그냥 이거 하라고. 아 그죠. 굳이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쌓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재밌는 거를 더 이렇게 많이 던져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본하다가 지쳤을 때 노래를 하나 주면 또 노래는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며칠이라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교본에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던져줬을 때는 그 사람이 과연 그거를 제대로 연습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원장 있을 때 하는 척 하다가 원장 나가면 결국 반주 위에 달려. 효과 없는 짓은 안 하는. 그러니까 그걸 끝내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취미생활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막 새로운 기술을 자기한테도 맞지 않는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받죠. 어르신들이 막 그냥 12메이저 스케일을 죽으라고 네, 손가락도 안 되면서 음마다 또 굵기도 다 틀리고 맞아요. 음정도 안 맞는데 그걸 죽자사자 와서 해주는 거 보면 내가 그래요 그냥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 다시 하세요 스케일. 아.